도전하는 중장년은 아름답다. 이들이 만들어낼 제2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음 일자리 마지막 이야기, 서울 중장년들의 도전기 함께 만나보시죠. 중장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장년들의 대학교인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1학기 이제 오늘 종강하는 게 한 3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과정을 같이 책거리 행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책거리 오랜만에 듣네요. 네. 열심히 공부한 당신 마음껏 즐겨라. 오늘을 위해 맛있는 음식도 준비됐습니다. 1학기 동안 달고 닦은 실력이 어떠신가요? 비주얼부터 먹음직스럽죠?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화들 하시니까. 저희가 의리도 하고 이론도 하지만 현장 앞에 가고 또 강사님 모셔다가 뚜껑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면서 사실 영어 시절 조금 해봤던 건데 나이 먹어서 저희가 좀 약간 이제 물을 입은 다음에 다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소녀 같은 그런 감성도 좋고요. 이런 자리에 춤과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열심히 공부한 만큼 놀 땐 제대로 놀 줄 알아야 하는 법. 이곳에선 중장년들의 청춘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절반쯤 되는 이 전환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3, 40년, 4, 50년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기 시기에 꼭 필요한 어떤 점검들을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보 또 체계적으로 제공받고 또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환갑은 청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환갑의 의미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탄생했는데 그렇다면 중장년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일에 대해서도 탐색도 해보고 또 직접 실습도 해보고 또 인턴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과정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중장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왔어? 저 자기소개서 써왔는데 봐주세요. 아, 그래? 네. 이번에 어디 회사 지원했었지? 네. 그래. 날짜가 언제지? 오늘? 그래? 시간이 없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해결사입니다. 바로 50플러스 취업지원 전문관. 잠시라도 흐트러지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학생들에게 피와 살이 됩니다. 그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선배들을 봄으로써 저희를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직접 인사부의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0플러스 취업 진로 전문관 원호 씨도 특성화고를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얻어낸 경험들은 차곡차곡 쌓여 값진 자산이 됐는데요. 이렇게 얻은 자산은 다시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보람일자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조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이만한 취업 진로 전문가는 없겠죠. 공부를 원래부터 잘했었어요. 그리고 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아이들한테 좀이라도 전수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 이상의 또 어떤 제 사는 어떤 가치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제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여러 가지 제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쭉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요. 학생들의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합니다. 학생들의 운이 좋았던 거고요. 경험과 지식 열정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네요. 저
저희 선생님들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취업 지도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지만 현장의 그 생생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분명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신 거고,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우수 취업처를 발굴한다든가 연계를 한다든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젊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면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반겨하고 있죠. 보람 일자리를 하며 두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사회로 막 걸음을 때려는 학생들에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식 있고 또 손자가 손녀가 있는데 소통을 내가 만약 학교를 안 다녔으면 더 깜깜했을 텐데 그건 참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보람이 들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지낸다 하면은 그래도 투대접은 안 받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빠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사람같이 사는구나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그 역할 충분히 해내고 계십니다. 자존감이 딱 생기는 거죠. 중장년들의 의미 있는 행보는 계속됩니다. 이 행보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공유사무실 스페이스 힘나. 많은 중장년들의 꿈이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자리 발굴팀에서 일을 하다가 26명이 3개월 반 정도 일하고 마치면서 자 이대로 그만두지 말고 뭔가 정말 단체를 해보자. 보람일자리라는 게 워낙 그렇거든요. 이제 시간당 적은 돈으로 일을 사회공헌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 일자리만 하고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디딤돌로 삼아라 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처음엔 10명쯤 모여가지고 회사 이름 짓고 아니 단체 이름 짓고 뭔가를 해보자. 보람 일자리가 창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중장년 여성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에이지 솔루션 에스크입니다. 중장년들의 인생 이모작 고민 탄산음료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담부터 교육, 사후관리까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의 모든 것이 담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장년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김성애 대표도 경력 단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다른 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이 컨설턴트 3년 이상 한 경험으로 은퇴 세대들의 고민의 일부분을 뭔가 정보를 드린다든지 또 같은 고민을 나눈다든지 하는 걸로 일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빠르게 은퇴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죠. 저희 뭐 65세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65세까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를 돌아보니까 영리를 추구하거나 과거와 같이 정말 뭐 내 앞만 보고 돌진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신도 받쳐주지 않고 소소하면서 사회 봉사하고 또 앞으로 심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라 중장년! 중장년들의 인생 이모작 이야기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그 위로 중장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빼곡히 기록되겠죠? 끝이 아닙니다. 도전은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모든 중장년들의 행복한 이모작을 응원합니다.